안녕하세요. 이번 해볼 영상은 99개 리얼 스타일 460개 112,000원어치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리얼 스타일 같은 경우는 진원의 로브를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. 가격은 나중에 보고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라운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뭐가 나와야 좋은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? 스라벨이 나왔구요. 두 개. 아 호루라기 헤어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먹었었는데 아 있던 아이템이 옛날부터 이 안경하고 마린티니아 쉐이드 확률부터 보여드릴까요? 메이플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공식 확률인데요. 속재 지능 로브 현재 3억 정도. 폭은 졸려 8,900 정도. 폭운령 쿠션 비싸네. 3% 까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. 비싼 게 없네. 이런 경우는 뭐 거의 100이면 100 망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. 하트는 뭐지 이름이? 두근두근 콩콩. 어 속재 로브 1.5%인데 그래도 잘 나오고 있네. 두근두근 쿵쿵 5%. 아 이게 5%짜리는 거의 싸다고 봐야 돼가지고 5%는 사실상 거의 뭐 페이백 같은 아이템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. 3%가 6,000이면은 비싼 거 아닌가요? 3% 6,000이면은 아 근데 이게 아 너무 개선의 느낌이 확실히 좀 들긴 하네. 확실히 내 생각으로 내 생각 역대급 마이너스 라인업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. 제가 여태까지 리얼하면서 봤던 아이템이 이거 핑크 바니 스웨터는 여러 번 많이 봤고요. 순수 날개는 못 본 것 같고 호루라기는 본 적 있어요. 헤어롤도 본 적 있는 것 같고 첫 번째 라운드 스라벨 쉽지. 아 개안 나온다. 완전 망한 것 같은데.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스라벨은 그래도 함보롯이 제일 베스트고 그 다음에 무기인 것 같아요. 잘 나온다 이번에는 느낌상 첫 출발로 스라벨로 하는군요. 7개 남았는데 갔다 와야겠지? 다 됐다. 자 됐고요.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와 이번에 안 좋은 게 너무 많네. 이게 푸른밤 세트. 속재는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지 않나? 요건 좀 귀여운데? 요거는 내 캐릭터 약간 컨셉이네. 싼 것만 맞춘다는 그 마인드로군. 231.14억이고 230개 곱하기 660원 15만 1800원. 아 나 리얼 이제 그만해야 할까봐 진짜 이젠 아닌 것 같은데. 43.3억 결론이 274.44억이네. 99개 리얼 스타일을 460개 112,000원어치 구매하여 마이너스 86.96억을 찍었다.